네, 건축학과의 김현석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원래 제가 핵심 교양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학과 미래사회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2018년도 교양축제 디스커버 KU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또 이 강의를 오픈해서 우리 수강생들뿐 아니라 다른 일반 모두에게 오픈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건축학과에서 건축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럽 건축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비평도 하고 비판적 역사 서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 유럽의 모더니즘 또는 서구의 모더니즘과 다른 지방 다른 지역 사이의 어떤 연계 교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연의 제목은 건축문화의 역류 서구 모더니즘 속의 동아시아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늘 하던 강의처럼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면 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의 얼굴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하고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말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건축문화의 역류라고 했고 그 소제목으로 서구, 모더니즘, 동아시아 이런 말을 썼는데 약간의 그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서구 하면 말의 그 뜻을 따지면 서유럽이죠. 구라는 게 이제 유럽을 뜻하고 보통 구주 하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 그게 이제 결국 더 웨스트를 말하는데 보통은 서구 한다고 해서 꼭 서유럽만 지칭하는 것 같진 않아요. 동유럽도 뭐 포함될 수도 있고 미국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냥 조금 약간 넓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플러스 뭐 미국 서양이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뭐 그 장르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더니티하고 모더니즘의 문제가 서로 굉장히 또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는 모더니즘을 20세기 전반에 특히 건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의 흐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건축이 나아가야 될까를 위해서 여러 실험들이 서로 일치하면서도 또 굉장히 충돌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던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흐름을 묶어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체로 20세기 전반 특히 뭐 양차 세계대전 사이 1918년에서 39년 뭐 그 정도 가장 피크인 지점이고 20세기 전반의 시기를 일단 모더니즘의 시기로 보고 그 당시 있었던 흐름들을 모더니즘이라고 이해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뭐 늘 쓰는 말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한중일 삼국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시아 뭐 극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말들도 여러 쓰지만 사실 극동이라는 말, Far East라는 말은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말이죠. 유럽의 중심에서 봤을 때 동쪽 유라시아 대륙으로 봤을 때 그 대륙의 제일 저 끝이 이제 동쪽이 가장 극의 동이니까 이 극동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굉장히 그 유럽 중심적인 말이어서 뭐 저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과 서가 사실은 나뉜다고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하면 동부가 삼국 한중일을 생각한다고 보고 서구는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되는 건축문화의 역류는 일단 건축이 뭐 문화다. 당연히 건축 문화죠. 문화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건축이 단지 뭐 기술 아주 테크놀로지 하나의 굉장히 부속적인 그런 게 아니고 문화 전반을 막 아우르기도 하고 어쩌면 문화가 또는 문명이 드러난 가장 적극적인 표상이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 문화가 역류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나 문화를 논할 때 많이들 서구의 문명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유럽이었고 그 유럽의 문명이 성취한 것이 기타 여타 다른 지역이나 제3세계나 다른 데로 퍼져나간 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죠. 일단 그건 뭐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서구의 문화만이 우세하고 그것만이 한 방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갔다가 아니라 그걸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사실은 다른 지역의 문화도 유럽 중심으로 흘러나갔다,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타 지역의 문화 역시도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끝이라고 불리는 이 저쪽 끝,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문화 역시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또 모더니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고 강의의 개요이고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디테일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양과 서양의 교류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기원전 2세기 뭐 실크로드가 개척되고 한 그 지점에서 그 대륙의 이쪽과 저쪽이 이제 연계되기 시작했고 제가 뭐 자료로 이렇게 준비한 거에 보면 뭐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라든지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동서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이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한 인물에 의한 싱글 플레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먼트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한 곳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고 때로는 그게 하나가 도미네이트 하기도 하고 그 요소 다른 요소를 받아서 변화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문화의 특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서의 그런 교류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근대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두드러졌던 것이 한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신화절이라는 그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신화절이라는 말은 중국풍이라는 그 뜻인데요. 17세기 18세기쯤 이제 동서양의 뭐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동쪽에 문화 요소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동양풍 또는 이제 중국풍이라고 불리는 그 인테리어의 일부 요소나 아니면 정원의 요소라든지 일부 공예품 등이 유럽의 문물에 이제 영향을 조금씩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나 18세기에는 정확하게 유럽에서 동양의 또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건지 인도의 것인지 일본의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섞여서 들어왔고 큰 구별 없이 일단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 캐세이란 말인데 The Vision of Cathay 이 캐세이라는 말이 옛날에 중국을 가리켰던 옛날 말이죠. 그래서 대략 얼추 중국 거겠거니 하고 다 그것을 중국의 문화다 중국풍이다 해서 신화절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됐고요. 거기 이제 중국의 뭐 도자기 같은 거, 가구, 그리고 나중에 바로크 이후에 로코코 스타일이라고 인테리어 특히 적용됐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로코코 인테리어에도 중국풍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자댕 앵글로 신화라고 영국에서 받아들인 중국의 정원의 요소 이게 섞여 가지고 함께 English Chinese Garden이죠. 이제 그런 풍이 17, 18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그림이나 이미지가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또는 인도든 여러 다른 동양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좀 어렴풋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런던에 가더라도 Chinese 그 Kew Garden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탑이 세워졌. 던 거라든지 아니 알튼 타워 같은데 또 중국의 정원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거라든지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신화절이 못지않게 조금 더 파워풀하게 또 영향이 있었던 것이 일본의 영향인데요. 일본이 1853년인가요? 이제 그 페리 제독에게 이제 문을 열고 개항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왔고 또 일본의 문화가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 뭐 또 20세기 아주 초까지도 일본풍 디자인이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제 자포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야포나이저리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본풍의 디자인이다
해서 이게 그 유럽의 회화나 기타 등등 어플라이드 아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포니즘의 중요한 그 소스가 됐던 게 이 우키요에라는 건데, 이 우키요에는 우리말로 하면 풍속화예요. 그러니까 풍류화, 이제 세상을 떠다니는 그림이다 해서 우키요에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풍속화가 있고 사대부가 그린, 양반들이 그린 뭐 사군자라든지 굉장히 지적인 그런 게 있죠. 이제 풍속화는 조금 더 하부적으로 여겨졌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페인팅이나 미술이 발전하다가 뭔가 어찌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할까? 그러면서 다른 소스를 찾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큼직하게 말하면 프리미티비즘, 원시주의. 그래서 다른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다른 데서 새로운 참신한 소스를 찾아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회화나 조각이나 미술에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일본에 막 갔더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본의 풍속화가 있는 거죠. 특히 뭐 목판화, 목판으로 찍어내고 색깔 입혀가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아카데믹한 그림에만, 뭐 에콜 데 보자르나 프랑스나 이런 아카데믹한 교육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탈출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 막상 가니까 뭐 차집, 티숍 같은 데서 차를 싸주는, 그냥 포장지로 값싸게 쉽게 우리 신문지로 뭐 싸듯이 그 우키요에 가지고 막 이렇게 싸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쉽게 값싸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소였는데, 그게 서양의 유럽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과 영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안도 히로시게라는 풍속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다리, 오하시 브릿지, 비 오는 날에 오하시 다리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흉내내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인상파 화가들,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일본의 목판화나 우키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흉내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에서 특히 유행했던 수공예 운동, 예술 수공예 운동에서도 일본의 그 수공예적인 것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르누보라는 흐름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또 보게 되는데, 이런 가구라든가 유럽에 있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거딘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던 가구인데요, 이런 가구라든지 각종의 인테리어나 디자인, 주택 디자인 이런 데에서도 그런 요소를 이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 그린 형제가 설계했던 갬블 하우스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주택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니면 디테일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클레이 랑카스터라는 사람이 썼던 The Japanese Influence in America라는 책인데, 여기에 각종의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품이나 아니면 건축에까지도 어떻게 일본이 유럽에, 여기서는 미국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히 건축으로 치면, 건축의 모더니즘, 근대 건축으로 쳤을 때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뭐 근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거장으로 여겨지죠. 보통 뭐 4대 거장이니 몇 대 거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뭐 르꼴비지에나 발터 그로피우스나 미스 반데로에 같은 유명한 모더니스트, 아방가르드들이 있었고, 미국으로 쳤을 때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가장 중요한 건축, 근대 건축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라이트가 일본의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일본도 몇 번 방문을 했고, 일본에 가서 목판화 같은 걸 수집을 해서 자기가 미국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또 한국,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뭐 온돌 같은 거에도 굉장히 인상을 받아서 자기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라이트의 주택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좀 일본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이 로비 하우스라고 시카고 대학에 지금 속해 있는 한 건물인데, 이렇게 길게 뺀 처마 같은 거,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요소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일본적인 요소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고,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일본 주택에 이 다다미 매트가 이렇게 놓여서 이제 코너를 만들고 각이 지게 하게 만든 것들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적인 뭐 주택 유형이 이런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다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논란이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다다미를 놓는 방식이 뭐 이런데 그걸 이 모듈을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적절하게 자기에 맞게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단지 그냥 직접 적용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렌더링,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영향관계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도 히로시키 아까 보여줬던 그 풍속화가가 뭐 후지산의 풍경이라든지 뭐 동경의 여러 가지 경치 이런 것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 재밌는 요소가 전경과 후경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후경이 메인 테마가 되지만 앞에다가 나뭇가지나 뭐 그 나뭇잎이나 뭐 이런 걸 둠으로써 어떤 원근법을 표현하기도 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뒤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액자 같이 구성을 먼저 해주는 방식인데 라이트가 그린 이런 그림 앞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려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뒤에 메인 타겟이 되는 디자인을 그림을 그려준 것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그런 영향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세로로 긴 그림 뭐 일본에서는 하시라에라고 말을 하고 뭐 우리나라나 중국도 아마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기둥이 기니까 기둥에다가 그림을 족자처럼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런 유형의 렌더링을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글쎄 이게 얼마나 정말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냐 그거의 논의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수년간 이 연구를 아주 최근 아니지만 뭐 해 왔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아주 초까지 그 동아시아에 특히 뭐 여기서는 일본의 경우가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유럽의 예술 또는 건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시기랑 관계없이 미국의 또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통해서 그런 요소가 많이 퍼져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럽의 모던 무브먼트가 한창이었던 가장 핵심적인 시기 아까 양차 세계대전 사이라고 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의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동아시아의 영향이든 다른 지역의 영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 유럽의 근대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럽의 기술 문명이 발전한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요소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전 학자들의 입장이.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유럽에서도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가들이 나름 그런 요소를 아주 깊이 있게 또는 매우 피상적으로 어느 정도 참조를 해서 디자인을 한 것을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린다면 이 휴고 헤링이라는 독일 건축가가 있어요. 휴고 헤링은 굉장히 아방가르드 모더니스트 건축가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어떤 표준화나 합리화를 보통 일반적으로 모더니스트들이 굉장히 주장을 했다면 그거하고 달리 어떤 한 특정 지점에 아주 거기에 독특한 건축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이른바 근대 건축의 교의라고 볼 수 있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 아마 이 우리 수업 수강생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가 결국 생긴 것은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근대 건축의 교의에 사실상 가장 맞는 건축가가 휴고 헤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장을 얘기하면서 내 건축은 기능에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능주의적인 건물이 기능적이진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휴고 헤링은 굉장히 기능적인 건물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든 저기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솔루션이 아니고 그 땅에 맞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휴고 헤링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이기도 하고 그의 건축을 그냥 기능주의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되고 이분이 자기 건축에 대해서 유기적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Organisches Bauwerk이다 유기적 건물이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말에서 이분은 유기적 기능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베를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유럽의 근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도시라고 한다면 베를린인데 그 베를린에 여러 모더니스트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데어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세크레터리 역할을 했어요. 회장은 없고 세크레터리, 총무죠. 그러니까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 세크레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만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다른 나라의 건축적 요소에 매우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표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지붕을 뭐 이렇게 그리면서 아 이게 산이 이러니까 지붕이 이렇고 여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게 뭔가 공간의 어떤 본질을 잘 반영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플랫한 이 모던 건축은 보통 평지붕이거든요. 뾰족 지붕은 굉장히 트래디셔널, 재래의 방식이고 모더니스트들의 건축물은 다 평지붕이었는데 특히 미스 반데로에하고 휴고 헤링이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다가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갈등을 겪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게 미스의 건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미스의 건축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납작하게 딱 해서 사람을 완전히 눌러버린다. 그러면서 이것하고 비교하면서 아, 중국의 루프의 지붕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공간의 본질하고 맞고 주변과도 잘 어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중국 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웰스코트라는 영국 건축가가 있습니다. 웰스코트는 캐나다 출신이기도 한데 영국으로 다시 와서 활동했던 건축가인데 이분이 일본 건축에 굉장히 이제 매료돼서 일본 건축으로부터 일본 전통 건축으로부터 근대 건축의 여러 가지 원칙을 뽑아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르 코르뷔지에라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가 새로운 건축을 향한 뭐 다섯 가지 원칙이다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로 긴 창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옥상정원, 필로티 이런 다섯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분은 일본 건축으로부터 사용한 다섯 가지 모던 건축의 원칙에서 뭐 프레임 컨스트럭션, 이 가구식 구조, 이 기둥식 구조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전이가 매우 모호해지는 점 또 슬라이딩 스크린, 문을 이렇게 미닫이로 하는 것 또 가구를 빌트인으로 한 것 또 일본 주택의 도코노마라는 그 벽감 한쪽에 족자나 화병이나 뭐 이런 걸 걸어두는 그런 방이 한 공간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일본 주택 전통 건축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모던 아키텍처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당시 영국의 1930년 즈음 영국의 모더니스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이기도 하면서 여러 그 건축가들 동료들과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디자인한 한 아파트의 내부 모습인데 굉장히 일본적인 뭐 심플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모던하기도 하고 이런 스크린 도어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일본적인 그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예, 보이죠. 지금 이게 원래는 굉장히 빅토리안적인 영국의 빅토리안적인 전통적인 럭셔리어스한 요즘에 많이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아주머니들께서 특히 앤틱 하면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그런 건 이제 재래의 것이고 전통 그거가 아니라 굉장히 모던하게 이제 바꿔야 되는 그 모더니즘이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일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알바 알토라는 또 핀란드 건축가도 자기 빌라 마이레아라는 자기가 가장 뭐 좋아하는
자기 작품 중에 최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택에서도 일본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넣었고요. 그 일본 주택에 막 도코노마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 옆에 다나라는 선반이 있는데 뭐 그런 걸 흉내를 내서 했고 뭐 슬라이딩 도어에 여기 거실의 창인데 이걸 완전히 다 뗄 수 있어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전이를 훨씬 쉽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나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대나무가 그다지 그 이전에는 많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나무를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한 것들이 되게 일본적인 느낌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여기 그 매트 다다미 매트 같은 것으로 벽면을 또 넣기도 했고요. 또 뭐 에건 아이언만이라는 독일 건축가는 이제 전후에 특히 많이 활동했던 건축가인데 자기 집을 설계할 때 그 또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요시다 테츠로라는 테츠로 요시다라는 일본 건축가가 썼던 Das Japanische Wohnhaus라는 책, The Japanese House라는 책, 일본의 주택이라는 책을 뭐 자기가 배고 잘 정도 로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서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시다 테츠로라는 사람이 1930년 31년에 1년 동안 유럽 그리고 나중에 미국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을 만나게 돼요. 요시다 테츠로는 동경 제국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굉장히 엘리트 건축가였고 나중에 졸업하고 최신성이라고 지금은 뭐 정보통신부 이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최신 우체국 전보 이런 걸 다뤘던 게 가장 어드밴스드 된 가장 최신의 진보적인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였는데 그 최신성의 건축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역할을 했죠. 공무원 겸 준공무원. 그런데 거기에서 1년씩 이렇게 또 해외 연수를 보내줘요.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거의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고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 몇 개월 짧은 기간 미국을 또 한 바퀴 쭉 돌고 돌아가는데 명목상은 독일 뭐 함부르크의 방송국 시설 견학 및 시찰 뭐 이런 것으로 갔지만 그 일도 사실은 했지만 이분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서양의 유럽의 모더니즘 건축을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가서 많은 유럽의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쭉 많이 만나고 배우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다가 굉장히 놀랐던 게 마침 자기가 가니까 오히려 자기는 유럽 건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이 일본 주택에 대해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디자인을 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보여줬지만 휴고 헤링 같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모더니스트 루드빅 힐버자이머 같은 사람이 일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책을 좀 써봐라 우리가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책을 쓴 게 다스 야파니시 본 하우스입니다. 이게 1935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아까 보여줬던 알바 알토라든지 아니면 에건 아이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그 성공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베를린에서 출판된 거거든요. 바스무스라는 출판사,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베를린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이게 성공적이다 보니 그 다음 재패니스 아키텍처 이건 그냥 주택에 대한 거 좀 더 포괄적으로 일본의 건축에 대한 책을 또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일본의 가든 정원에 대한 책을 시리즈로 이제 쓰게 돼서 굉장히 이 그 일본의 것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이전에도 일본의 주택이든 건축이든 조경에 대한 책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일본의 실무 건축가가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글을 쓰고 또 한참 일본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어가던 시점에 그들의 요구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내부의 모습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이 그림이에요. 요시다가 자기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갈 때 자기가 설계했던 집들을 그 작품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신일본 주택 도집인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계했던 집이. 근데 이것을 만났던 건축가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을 주니까
이분들이 또 자기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강연에 이런 걸 사진을 넣어가지고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군나라 아스플룬드라고 스웨덴 건축가인데 이분이 이 그 스톡홀름 공과대학 교수로 그 취임하면서 취임 강의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 일본의 주택의 공간 개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시다의 사진을 넣어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본에 대해서만 뭐 얘기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흥미를 가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노자의 공간 사상,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 또 주택이나 이 건축 그 공간이라는 건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우리가 집에 방이 있으면 뭘 막 채우려고 하면 그거 이제 오히려 다목적의 공간이 이 공간성, 유용성에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쓰임이 가능하다. 뭐 그게 도덕경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런 노자 사상을 몇몇 건축가들이 언급을 하면서 건축의 본질은 공간이고 그래서 공간은 비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신화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중국의 원림이라는 위엔린 이 원림 같은 게 또 유럽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가든 디자인,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무조건 서양의 문물이 동양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무조건 퍼지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그런 요소를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단지 뭐 동아시아만이 아니겠죠. 다른 가까운 서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를 많이 받아서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건축 문화가 역류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건 나중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터 그로피우스가 발터 그로피우스는 아까 뭐 근대 건축의 거장 얘기할 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바우하우스를 창설한 바우하우스의 창시자인데 그로피우스가 나중에 하버드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죠. 나치가 들어왔을 때 진보적인 건축가들이 독일에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로피우스도 망명을 가게 되고 바우하우스에서의 경력 때문에 하버드의 교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로피우스는 일본을 방문할 경험이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 연도가 50년대에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을 방문해서 특히 여러 건축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또 받은 것 같아요. 특히 교토의 료안지 용안사 거기 보면 석정이 있잖아요. 자갈로 이렇게 드라이 가든 그래서 거기 물결 모양도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것을 명상하고 사색하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양이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매료되고 있는데 그로피우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료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로피우스가 거기 갔다가 르꼴뷔지한테 쓴 편지예요. 엽서. 꼴뷔지 하면 또 건축의 넘버원 아닙니까? 20세기에. 꼴뷔지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얻고자 싸워왔던 것들이 보니까 이 일본에 있더라. 굉장히 감탄하면서 꼴뷔지한테 쓰고 아 여기에 그런 어떤 정수가 있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 일본 거만 자꾸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중국 오케이 중국도 얘기했고 일본도 얘기했고 그럼 우리 건축은 뭐지? 역시 우리는 영향력이 없었나? 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것도 좀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생기고 우리 것도 비록 크지 않지만 아마 이 모더니즘을 이루는데 제가 뭐 중국이나 일본 걸 얘기를 했지만 전체 중에서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거예요. 이게 뭐 반반 이거라기보다는 작은 일부일 텐데 그 가운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온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일단 뭐 영향관계를 얘기하기 이전에 한국은 어떻게 인식이 됐나? 서양에 근대기 처음 이제 서류 교류가 시작되고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럼 존재가 인식이 됐었나 그 자체가 그런 것부터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제 서양 그러면 한국이 처음 소개된 데는 어딜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옛날 뭐 아라비아 학자 지리학자가 쓴 글에 뭐 신라 뭐 신라 얘기가 뭐 좀 나오기도 하고 등등인데 조금 근대 가까이 와서를 보면 하멜 표류기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남파에서 제주도에 있다가 한국 조선에 이렇게 조금 다니다가 어찌어찌 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 일하다가 남파됐는데 나의 그동안 밀린 임금을 주시오. 굉장히 그 상인 정신이 투철하죠. 그래서 하멜이 The Kingdom of Korea에 대한 묘사 글을 쓴 것을 자기 임금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게 하멜 표류기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조선 근데 이미 그 당시 꼬레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고려에서 나온 우리 고려대학교 고려에서 코리아가 나온 건 우리 잘 알고 있고 이미 하멜 표류기가 17세기에 서양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하멜 표류기의 여러 가지 이 조선의 코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하우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서술을 하는데 아마 제가 네 그걸 이제 번역 하멜 표류가 옛날에도 번역이 됐는데 비교적 근래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주택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우리로서는 뭐 당연하지만 또 서양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이랄까 좀 더 재밌게 새롭게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고관들은 아주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지만 일반 백성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거처에서 지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살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일반 서민들이 살던 뭐 초가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을 개량할 수 없다. 지방 포교의 허가 없이는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도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은 갈대나 볕집 따위로 지붕을 잇는다. 어느 정도 그 계층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도 제한이 돼 있을 거고 서민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돈이 없어서도 많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겨울에는 매일 방바닥이 일종의 난로와 같이 달궈져서 항상 방이 따뜻함으로 그것은 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온도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죠.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근데 방바닥 자체가 따뜻하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오븐과 같다. 뭐 방바닥에 유지가 발라져 있다. 가옥은 단층이고 위쪽엔 다락방에서 자질과 물건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개항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외국인은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온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 자는데 힘들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양반들은 항상 자기 집 앞에 별채를 두어 그곳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접대하고 때로는 잠을 재워주기도 한다. 이건 사랑채를 말하는 거죠.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으면 안채는 안방마님이 거처하고 사랑채는 바깥사람 사실은 바깥사람의 집에 가장이죠. 가장 이제 사랑채 보통 거주하면서 친구들이 오면 거기서 유유자적하기도 하고 뭐 친척들이 친구들이 자고 가기도 하고 뭐 등등 부인들은 집에 가장 안쪽에 사는데 그것은 통행인들이 쳐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부부 유별하기도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인들은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한국의 건축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묘사가 서양 문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걸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까? 그건 뭐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개항을 하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아마 그쯤 개항을 하고 여러 항구가 열리게 되죠. 이제 특히 제물포가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문이죠. 지금도 인천공항이 있는 게 다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물포 한양에 들어오려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이제 조계지가 있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여기가 그 서양 사람들이 사는 여기는 원래 한국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고 여기는 그래도 뭔가 좀 더 튼튼하고 왠지 조금 더 모던하고 근데 건축의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모던하진 않아요. 재래적인 방법인데 이건 굉장히 트래디셔널하죠. 전통적이고 또는 조금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르몽 일리스트리에서 프랑스에서 나왔던 여러 세계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했던 잡지에 나왔던 모습인데 이건 사진은 아니고 판화 같은 판화죠. 목판화로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한국이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The Passing of Korea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 여러 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Passing of Korea. 이게 대한제국 멸망사로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헐버트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서술 중에 이런 모습을 사진을 넣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 담장을 만드는 흙담. 집을 여기 뭐 기와집이 있지만 우리 담 외부 담장을 만들 때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른바 거푸집 같이 틀 나무로 담틀을 만들고 거기에 진흙을 부어서 또 뭐 돌도 넣고 등등등을 하면서 집을 짓는 모습이 아주 부분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한국 건축이 서양 세계에 조금씩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공식적으로 한국이 알려질 수 있는 요소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국제 박람회 한국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오피셜하게. 근데 우리나라가 개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에 치면 엑스포죠. 만국 박람회라는 게 영국에서 1850년대 처음 시작이 돼서 이제 점점 여러 나라에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게 이르는데 그게 지금의 엑스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런 박람회에 참여를 이제 하게 돼요. 첫 번째 참여하게 된 게 1893년에 그 콜롬비아 엑스포지션, 시카고에 있었던 엑스포에 참여를 해서 그 당시는 뭐 그다지 여력도 없었고 이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고종 황제께서 여러 요청을 받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른 많은 나라들이 독립된 나라관을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큰 전시관 속에 한 작은 섹션 하나의 부스죠.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이걸 한국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건축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의 토산품 같은 거, 우리 한 조선에서 나는 여러 물건들, 공예품 같은 걸 전시를 하고 또 이때 뭐 사물놀이패가 또 가서 농악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비록 건축이 근데 중요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스를 만든 걸 보면 아, 한국 건축에 몇몇 요소를 넣으려고 했구나.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목구조 가구식 나무로 프레임 컨스트럭션 이렇게 되는 것하고 지붕을 살짝 곡선을 준 면이 그렇죠. 그래서 아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 이런 지붕의 어떤 선, 추녀가 싹 올라간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선이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구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또 기와를 이렇게 넣었던 것. 근데 여기 기와가 놓은 방식이 뭐 아주 정통, 적확한 방식은 아니죠. 우리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잘 이렇게 맞물려서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암키와, 수키와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데 좀 조악한 부스이긴 하지만 한국 건축
능력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했던 요소이고, 뭐 윤치호 선생 얘기가 좀 뭐 나오긴 하는데,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 그때 머물다가 한국관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너무나 이게 열악하고 안타까워, 좀 보잘것없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뭐 그런 모습이 윤치호 일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태극기가 살짝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건물이나 여기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나중에는 여기다 뭐 붙여놨다 그래요. 한국 건축은 뭐 이러이러이러다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 중에 뭐 기와집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쓰면서 방은 이제 온돌로 해서 따뜻하게 바닥에서 난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하고요. 그런 걸 보면 한국 건축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온돌이라는 요소가 있고, 목구조, 가구식 구조와 또 지붕의 선, 기와 등등을 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보스는 이 커다란 건물의 내부에 작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록한 거에 보면 이건 장난감 같은 뭐 파빌리온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 지점에는 일본이 자기만의 이제 큰 파빌리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뭐 거의 일찌감치 근대화에 서둘러서 유럽과 막 어깨를 겨루면서 이제 발전을 하려는 막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파빌리온을 만들 수 있었고, 이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어렸을 때 여기를 방문해서 여기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900년인데요. 1900년에 파리에서 엑스포가 있었고, 그때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아까는 뭐 건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1900년쯤 되니 우리도 어엿한 한국관을 좀 짓자, 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돼서 프랑스 건축가를 고용을 결국은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커미셔너는 프랑스에서 다 커미셔너가 있었고, 근데 그 자체적으로 프랑스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초기안인데, 초기안은 이런 도면도 남아있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근데 이건 한국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국적인, 그래서 아직 한국과 중국의 건축을 이제 비교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건 한 3층 정도 구조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 건축은 단층 구조이고 채와 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로 이어져서 3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별로 한국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처마 끝도 굉장히 샤프하게 날렵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중국의 남부 지방의 그런 지붕선 정도로 느껴져서 사실상 이게 한국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버전, 두 번째는 아까는 길게 하나였는데 이제 조금 잘게 잘려진 듯한 느낌인데, 이것도 역시 별로 그다지 한국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대한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뭐 여차저차 해서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델로 한국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도면을 제가 그 한불 외교 사료 뭐 문서 이렇게 문대서 발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부분 스캔해서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고용됐던 이제 건축가가 이렇게 이제 경복궁을 나름 조금 축소해서 도면을 그렸어요. 인면도, 측면도, 평면이고 섹션이죠, 단면도. 근데 평면을 보면 이 기단이 있는데, 우리 원래 경복궁은 거의 정사각형 월대 기단이 있고 그 위에 건물 놓였는데, 이건 거의 직사각형으로 축소됐고 건물 전체도 스케일이 조금 다운됐고, 우리 이제 목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목구조를 여기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단면을 보면 굉장히 서양식 트러스의 단편적인 구조로 이렇게 했고, 아마도 나중에 이런 목구조 앞에 공포라고 이 목 구조가 이렇게 짜여서 지붕을 받치는 공포 또는 포작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완공된 모습이 이런데, 완공된 모습도 사실은 너무 지붕이 샤프해가지고 조금 더 중국적인 느낌이 들고, 여기에는 잡상이라는 조그만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 뭐 그런 상 조각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용두, 취두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똑같게 여러 면에서 정밀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 건축을, 경복궁을 모사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그게 프랑스의 1900년에 세워졌던, 파리에 세워졌던
한국관이고요. 이렇게 그 프랑스의 잡지에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엽서의 모습이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초기 비록 뭐 정확하게 묘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해서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지만 정확치는 않았다. 그냥 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보면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910년쯤 돼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화하려는 지점에 일본이 영국에서 영일 박람회를 개최해요. 이건 뭐 월드 엑스포는 아니고 두 나라 사이의 박람회인데 이걸 통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호전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시 파트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섹션이 있게 돼요. 이미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을 했고 아직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하기 직전이지만 거의 사실 이제 일본이 주관하는 뭐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거기에 타이완도 있었고 만주도 있었고 조선도 있게 되는데 그 한 섹션의 이제 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안타깝다고 할까 일본이 갖다 놓은 문은 아주 정확한 그 한국의 조선의 그 목구조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팔짝 지붕의 문이고 여기 잡상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용마루라든지 뭐 구조가 단지 이런 커튼 같은 건 일본식의 커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부에 전시했던 모형 같은 게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에 출판물을 통해서 아니면 박람회 1900년 전후의 박람회를 통해서 처음 서양 근대 세계에 이제 출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양의 모더니즘에 서양 건축의 모더니즘에 영향을 주었을까? 지금까지 뭐 박람회 한국관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긴 하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미국 건축가, 미국의 최고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 왔다가 한국의 온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도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디자인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라이트가 일본 도쿄에 뉴 임페리얼 호텔, 신제국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다가 그 커미셔너였던 그 커미션의 대표격이었던 오쿠라 남작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근데 겨울이어서 너무 추웠는데 밥을 주니까 맛있게 먹는 척 하지만 굉장히 추워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밥 다 먹고 자 이제 티를 한잔 합시다 하고 라이트를 데리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가니까 완전히 다른 클라이밋 완전히 다른 기후가 창조된 공간이었어요. 물어보니 그게 코리안 룸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룸은 그러면서 오쿠라 남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뭐 바닥에서 난방이 돼서 이게 따뜻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는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기후를 창조한 것이고 어글리한 라지에이터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게 없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대 건축에 추구했던 요소들하고 되게 많이 맞아요. 일단 근대 건축은 심플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라지에이터 이런 게 없는 게 아주 심플하고 먼지, 위생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클린. 그리고 이건 단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기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놀라고 이것을 어떻게든 내 건축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제국 호텔의 일부 욕실에 뭐 일렉트릭 히터를 활용한 바닥 난방을 좀 시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디자인의 이 바닥 난방, 플로어 히팅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첫 번째 성공을 거둔 것이 1936년, 37년에 완공된 제이콥스 하우스라는 집에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스스로 쓴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섹션에 보면 그래비티 힛, 중력열이다라는 소제목으로 나옵니다. 왜 중력열이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이게 결국 중력에 따라서 열이 대류 현상이죠.
그게 발생하니까 그래비티 힛인데 이건 이게 뭐냐면 히트 돼야 naturally rises 그런 말이고 여기 코리안 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리안 룸은 이러이러 자기가 이제 들은 설명을 쭉 쓴 거죠. 그러면서 한국 방향은 바닥으로부터 더워진 방이다 하면서 그 장점을 막 서술하고 incredible comfort 아주 놀라운 이 편안함이 여기 주어진다. 그래서 creating not a heated interior 그저 따뜻하게 만든 인테리어가 아니라 완전히 creating climate 기후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건 건강하고 먼지도 없고 아주 그 안정되고 뭐 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베론 오쿠라 오쿠라 남작이 코리안 룸으로 안내를 했을까? 근데 여러 이제 연구와 뭐 그걸 바탕으로 라이트가 경험한 등등을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쿠라 남작은 한국에서 경복궁에서 일부 전각을 그러니까 전각 하나를 회철 가지고 와요 자기 집으로 도쿄에 있는 오쿠라 레지던스에 한 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식민화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5년 후인가 10년 후인가에 그 박람회 경복궁 내 박람회를 물산 장려회를 열게 됩니다. 물산 공진회 그러면서 일부 전각을 회철해요. 회철하면서 이걸 하나의 박람회 장으로 만든 거죠. 우리로서는 조금 수치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선의 최고의 궁궐인데 뭐 4대 궁궐이 있지만 경복궁이 정궁인데 거기를 박람회장 때로는 이게 어뮤즈먼트 파크 그러니까 유원지처럼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좀 식민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정각은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어떤 정각은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이 경우는 자선당이라는 정각을 오쿠라가 자기 도쿄 집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선당 오쿠라 경내에 있는 자선당인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복원됐죠. 자선당이라고 이 건물이. 그러니까 오쿠라가 자기 집에 이걸 갖다 놓고 라이트가 왔을 때 이 집으로 안내해서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좀 슬픈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도쿄에서 미국의 건축가가 한국의 온도를 체험하고 미국에 가서 그 온도를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 지금 이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가 이제 제이콥스 주택이라는 때 첫 번째로 이제 실현을 하게 되는데 온도를 뭐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궁이를 만들고 거기에 고래를 만들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파이프로 뜨거운 이제 스팀 또는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깔고 이것을 난방을 하는 상황이에요. 위스콘신 매디슨에 지은 제이콥스 하우스인데 예, 그 건축주였던 클라이언트였던 허버트 제이콥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중에 이분은 당시 젊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아내가 있고 딸이 젊은 부부가 딸을 둔 세 명의 가족이었고 저널리스트였고 나중에 뭐 대학 교수가 된 뭐 그런 좀 지적인 클라이언트였는데 그래서 책을 썼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America's Greatest Architect. 거기에다가 라이트가 그 당시 바닥 난방을 적용하도록 권유하는 모습을 써요. 너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한국 바닥 난방이면 이런 종류의 히팅을 설치한 첫 번째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냐 하면서 라이트가 막 설득을 해서 해보지 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뭐 이 집은 외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집인데 이제 제이콥스 하우스 넘버 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냥 제이콥스 하우스였겠죠. 근데 나중에 자녀도 크고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집을 라이트한테 의뢰해서 또 집을 짓게 돼요. 그게 이제 제이콥스 하우스 넘버 2가 되는데 거기에도 바닥 난방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만족을 했다는 얘기죠. 바닥난방에. 그러니까 두 번째 집에도 그걸 설치를 하게 되고, 라이트가 아까 그 자서전에 쓴 걸 보면 미국 자기가 지은 30년대 후반 이 제이콥스 하우스로부터 시작된 여러 주택을 유소니안 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조금 소규모의 주택. 거기에 뭐 30, 40채의 바닥난방을 설치했다. 나중에 리바이스된 버전에는 뭐 많은 주택에, 많은 건물에 바닥난방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라이트에게는 분명히 바닥난방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던, 영감을 받았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이게 라이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건축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이트가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의 영감을 받아서 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후 건축에 또는 다른 건축가들의 건축에게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 썼던 그 논문까지는 라이트 정도까지밖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이트가 아까 일본의 물건들을 많이 수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것뿐만 아니라 중국 물품 또 한국 물품도 함께 일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병풍이라든지 십장생도라든지 이런 조선 백자 이런 것을 라이트가 수집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이제 뭐 일본을 위주로 얘기가 돼 왔지만 중국의 것들, 노자의 공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온돌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다 된 것 같고, 제가 이게 제가 썼던 책에 한 챕터에 그 제이콥스 하우스 주택에 대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아까 그 집이 여기에도 일부 그 얘기가 나오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3부 어디셔널, 그러니까 브록으로 넣은 건데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할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모더니즘, 서구 모더니즘 속의 동아시아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한국 건축이 서양 현대 세계에는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 아까 섹션 2는 서양 근대 세계에 출현한 한국 건축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뭐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근대는 1900년대 전반 정도까지라고 대략 간주를 하고, 그럼 그 이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동란을 6.25 전쟁을 지나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해왔고 압축성장,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60년대 이후 뭐 50년대, 60년대 뭐 지금까지를 만약에 현대라고 봤을 때, 그럼 그 현대에는 어떻게 한국 건축이 서양 세계에 단지 그냥 이제 출현의 요소는 아닌가, 표상 어떻게 잘 나타나고 드러나고 드러나는가, 그 모습이 또 재미있는 연계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논문을 쓴 게 하나가 있는데, 특히 60년대의 한국관, 60년대 엑스포 한국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1900년대 전후로 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계속해서 확장돼서 그 이유는 그럼 어떤가를 쭉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1910년에 런던의 영일 전시회에서는 뭐 일본의 일부로서 한국 섹션이 있었지만, 그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월드 엑스포에는 참석을 못 하죠. 뭐 하더라도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일본의 이름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일본의 자체 내부로서의 뭐 여러 도시에서 작은 뭐 산업 박람회, 물상 공진회 뭐 이런 식으로 조선관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일본의 어떤 식민 유화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지점부터 해방 이후에 월드 엑스포의 한국관은 어떤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건축가의
해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축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없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건축가, 건축가의 자의식도 되게 중요하고 건축가가 어떻게 전통을 해석해서 현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굳이 전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건축적으로 잘 표상할 거냐, 표현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부터 참여했느냐, 이후에 62년에 시애틀에 참가했다 했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부스 정도의 개념이고 실제 한국관을 만든 건 64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4년에는 김중업이라는 한국 건축가가 사실상 첫 번째 20세기 후반에 첫 번째 한국관을 설계를 해서 짓게 돼요. 올해가 김중업 선생 작고 30주기여서 지난 봄에는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김중업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전 그 한국관을 설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 67년, 68년도에는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또 한국관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중업과 김수근은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두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한국 건축을 세계 무대에 표현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문제를 이제 좀 태클을 걸고 논문을 이제 썼던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림을 안 넣었네요. 그림을 안 넣었는데 이제 거의 끝인데 이게 김중업 선생의 한국관 모습입니다. 김중업 선생이 두 동으로 만들었어요. 64년도 뉴욕에 설계한 건데 한 동은 진짜 전시회, 박람회 전시관이고 한 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김중업 선생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전시관은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레스토랑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이 여기 뾰족 지붕을 보면은 아 한국의 지붕을 이렇게 곡선으로 하려고 했구나, 또 여기 자세히 보면 전통 문양 그 창호의 프레임 같은 것을 전통적인 그러니까 창살을 넣고 등등의 요소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한국관이 두 동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은 현대적, 한쪽은 전통적. 근데 전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옥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현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김수근 선생은 67년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박람회에서 한국의 목구조를, 이 경우에도 전통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과거의 문제예요. 좀 1900년 전후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통을 모사할까가 문제였지 이미 20세기 후반이 돼서는 똑같은 모사는 이미 옛날 얘기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김중업 선생은 형태를 현대화했고 김수근 선생은 목구조의 체계, 아까 공포라는 말을 했죠. 목구조가 어떻게 결구되고 짜여 있느냐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 여기서는 아쉽게 그 그림을 넣지 못했습니다. 등등의 방식으로 국제박람회 한국관이 역사적으로 이제 변천에 오게 되고요. 김수구 선생이 거기까지 그랬는데 오사카 박람회에서는 매우 퓨처리스틱한 하이테크적인 방식으로 한국관을 만들게 돼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회루를 본다는 것을 해라, 이게 얼마나 한국적이고 좋냐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것은 이미 옛날 얘기, 이제 지금 현대 세계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과학, 하이테크, 그것을 어떻게 표상할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전통 문제에만 매이고 그것을 똑같이 모사하는 건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하이테크적인 디자인으로 오사카 박람회 한국관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우리는 이제 좀 뒤늦게 출발해서 이제 세계를 따라잡는 데 사실은 이제 급급했는데 여기에는 없는 그 1916년으로 기억되는 조민석 선생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도 스스로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제 한국관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박람회 한국관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표상됐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방편이고
제가 여기까지는 연구를 했지만 이제 이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한 해는 미술, 한 해는 건축. 그래서 비엔날레죠. 2년에 한 번씩 건축 2년에 한 번씩 미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는데 건축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기는 뭐 국제 박람회처럼 내셔널 파빌리언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파빌리언은 있어요. 그 내부에다가 그 나라의 회화, 미술이든 아니면 건축이든 전시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건 전시인데 결국 세계 무대에 한국의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건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좀 뒤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6회부터. 근데 처음에는 뭐 좀 허둥지둥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역량이 이제 축적되면서 네, 몇 분 안 남았다고 5분 14회 2014년 조민석 선생이 14회 커미셔너가 돼서 한반도 남북한 건축의 발전상을 대비시킨 크라우스 아이뷰 한반도 오감도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해서 국가건 최고의 상은 상이라고 불리는 황금사자상을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이런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적절하게 한국 건축의 모습을 현실을 잘 보여주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요. 이때는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한국은 남북한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인데 남한만의 건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발전상을 함께 보여줘서 그것이 굉장히 유효해서 세계적으로 어필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됐고 또 오감도라는 이상 시인 이상은 원래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인 이상이 썼던 오감도라는 시에서 테마를 잡아서 오감도는 새 조자에 이 가로획 하나가 없는 거예요. 새가 윙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남한만을 바라보았는데 조금 남북한 함께 그러니까 균등한 시선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잘 됐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구 건축의 모더니즘 내에서 동아시아의 역할은 어땠나? 일단 받기만 한 건 아니고 일부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근본적 개념을 서양 사람들이 이해해서 그것을 받은 거냐?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에 천착에 그치지 않았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구권의 문화가 서구권에 영향을 미쳤으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 거에만 매몰돼서 우리 것을 배타적으로 이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건축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면을 조명한 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리엔탈리즘 문제인데 서구가 비서구를 보는 관점 조금 왜곡됐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했던 면 그래서 그런 논의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온도를 중심으로 봤지만 동서교류의 인식에 대한 불균형을 보정해 줄 수 있다. 동아시아가 서구에 준 것 그래서 거기에서의 불균형도 교정이 되지만 동아시아 내에서 한중일 내에서 우리는 항상 소외되어 왔는데 그래도 우리도 작으나마 한계 있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불균형을 보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아직 뭐 시간이 딱 맞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건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그 이메일 찾아서 컨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디스커버 KU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아, 질문 받는 시간 없는 거예요? 네, 질문 주셔도 되는데. 그냥 혹시 원하시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그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나눠드린 자료는 굉장히 딱딱하고 훨씬 더 아카데믹한 내용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